얘들아, 이거 네 치마 아니야? 이걸 왜 포장지냈어? 오늘 우찬이 생일이라서 생일 선물 주려고. 아니 근데 왜 네 치마 생일 선물로 줘? 우찬이가 이거 어떻게 입어? 아우 그럼 어떡해.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우찬이 줄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 엄마한테 돈 달래서 선물 하나 사지. 실은 우찬이가 갖고 싶어하는 공책이 있어서 엄마한테 1,000원 달래서 그걸 사러 갔는데 뽑기 아저씨가 자꾸 한 번만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뽑기 하느라고 1,000원을 다 써버렸어. 그래서 생일 선물로 네 치마 주겠다는 거야 우찬이한테? 그럼 어떡해. 이거라도 줘야지. 아, 딱 1,000원만 있으면 우찬이 공책 사줄 수 있을 텐데. 야, 그래도 네가 써버렸는데 어떻게 하냐. 야, 이거라도 포장해서 주자. 이모, 근데 이거 우찬이가 받으면 좋아할까? 그럼, 생일 선물인데 좋아하겠지. 이모, 그걸 말이라고 해? 우찬이가 남잔데 치마 입고 좋아하겠어? 그럼 어떡해. 아, 딱 1,000원만 있으면 우찬이 기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아유, 기집애. 자, 여기다. 자, 자, 아유. 아, 이모 고마워. 우찬이가 너무너무 좋아할 거야. 아, 진짜. 야, 너 떡볶이 하면 안 된다. 알았어? 자, 의찬이의 생일 파티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디서 사는지? 자, 빨리빨리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앉아주세요. 자, 조명 큐! 오빠가 보리다! 오빠가 있어! 이어서 벌어지는 쇼는 비룻방울 쇼!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의찬이의 생일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생일 축하 노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의찬이 생일 축하합니다! 야, 박수! 아, 미달은 오빠 같다. 아이고. 의찬이는 생일 파티 갔다 와서 피곤했나 봐. 일찍 자네. 아이고 우리 이쁜이 우리 이쁜 공주님. 아유 그렇게 이쁘까 정말. 이쁘지 이쁘지. 누구 딸인데 이거 이쁘지. 아이고 뭐야. 여기 있어서 잔 모양이네. 응? 오, 이거 제목 의찬이 생일에 간 미달이. 제목도 있네 이거. 오늘은 의찬이 생일이었다. 의찬이네서 생일 파티를 했는데 너무너무 멋있었다. 의찬이네 아빠는 못하는 게 없나 보다. 천장에서 빨강색 파란색 불도 막 돌아가고 선풍기에서 큰 비눗방울도 나왔다. 정말 너무너무 멋있었다. 의찬이네 아빠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아, 저기 여보. 여보 애가 다 그렇지 뭐.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김선생이 지 아빠였으면 좋겠다잖아, 김선생이! 아, 애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지, 뭐. 아, 그리고 지 딸은 뭐, 김선생이 의찬이한테 하는 게 되게 부러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어떻게 김선생이 지 아빠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 아, 애가 한 말을 또 모르겠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래, 또. 내가? 쟤한테 얼마나 잘했냐? 어? 사달라는 거 사주고, 놀아달라는 거 다 놀아줬는데, 어? 아니, 김선생이 지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 김선생이라는 사람도 그래. 어? 애 생일 때 말이야 뭐 빨간색 노란색 뭐 어? 비눗방울 아니 뭘 대단하다고 뭐 그렇게 난리를 떠고 극성이고 난리야. 아, 됐어 그만 좀 해. 의찬이네 아빠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쟤네 아빠한테 만들어놔라 그래. 아빠. 보자. 야 미달이. 응? 왜 아빠? 너 아빠가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너 의찬이 생일 때 그렇게 좋았어? 어 아빠 내가 의찬이 생일에 갔는데 비눗방울이 막 나오면서 알아. 그러니까 의찬이가 그렇게 부러웠어? 응 아빠
나도 이번 생일 때 그렇게 파티해줘. 응? 알았지? 응. 어? 생일날? 좋아. 야, 너 있잖아. 응. 저녁 때 네 친구들 다 불러. 의찬 생일 때 갔던 아이들 있지? 네 친구들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불러. 알았어? 왜? 왜긴 왜야? 아빠가 말이야, 의찬 생일 때보다 더 화끈하게 10배, 100배 내가 아빠 힐트 신나게 힐트니까 불러. 와, 어, 진짜야? 나 내 생일도 안 돼? 파티해줄 거야? 그래, 마 얼른 불러. 나지껏 내가. 파티는 또 무슨 파티야? 그래 뭘 준비하라는 거야? 준비할 거 없어요. 그냥 과자나 몇 개 먹게 해주면 돼요. 아니 할 줄도 모르고 자기는 뭐 맛을 뭐 어떡하려고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저 이응선 할아버지한테 내가 다 배웠어. 누구? 이응선 씨라고 마술 하시는 분 있어. 이 친구 할아버지셔. 그래? 여보 당신 기대해. 김 선생이 불꽃쇼, 뭐 저 비누방울쇼 이걸로 죽여줬다면 나는 말이야 이 마술쇼를 가지고 애들 딱 내 사로잡을 테니까. 아 참. 당신도 이번엔 이거 필요해. 내가 왜? 당신 말이야, 이 상자를 딱 이렇게 머리에 딱 쓰고 있어. 그럼 내가 이 칼로 탁탁탁탁 이렇게 하면은 어? 되는 거야. 알았어? 아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괜찮아. 내가 칼로 탁탁 꽂을 때 당신은 이 상자 안에서 머리를 샥샥샥 피하면 돼. 뭐? 부담이야. 내가 마술사인데 당신은 칼로 탁탁 찌르게 그렇게 하면 되겠어. 걱정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 알았지? 자. 얘들아, 저 과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되게 많아, 과자. 응? 근데 미달아, 응? 오늘이 무슨 날이야? 어, 날은 아닌데 우리 아빠가 되게 재밌는 거 보여준대. 어, 진짜야? 와, 신나! 아빠, 아빠! 자! 자, 여러분. 오늘 이 아저씨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재밌고 신기한 마술술 보여주겠습니다. 아저씨 진짜 맛을 아세요? 자, 봐. 헐. 아유. 자, 여러분 여기 시든꽃 하나가 있죠. 자, 잘 보세요. 아저씨가 이 시든꽃을 단박에 살려보겠습니다. 다시. 자, 잘 보세요. 헐. 헐. 반갑습니다. 호. 다음! 자, 매달아 봐. 자, 잘 보시고! 자, 나오겠어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허이, 허이,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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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자! 이번엔 오늘 마술쇼의 하이라이트! 칼 마술쇼를 보여주겠습니다. 미달아 앞으로. 헤헤헤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셨죠? 이건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아주 신기한 칼 마술쇼입니다.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죠? 자, 잘 보세요. 자, 헤이, 헤이, 우와, 자. 아이씨. 오.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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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아야, 샤, 샤, 그렇게 커키스 밖에 대박 더 커리스 밖에 와, 화자. 의거지 없어졌어. 아줌마 죽었나 봐. 야 얘들아, 얘들아 이거 마술이야. 이리 와, 잠깐, 이리 와, 얘들아. 나 괜찮아. 얘들아. 아빠가 너하고 저 친구들 재밌게 해주려고 그러신 거 아니야? 재밌게 해주지 뭐 재밌게 해줘. 애들이 다 소리 지르고 도망갔잖아. 거의 내 소리도 안 돼. 파티 해주려나. 너 아빠가 왜 그러신지 정말 모르겠어? 네가 일기장에다가 의찬이 아빠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신 거 아니야? 너
아빠가 세미나가 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너는 기분 좋겠니? 아빠. 제목, 슬픈 미달이. 아빠가 나 때문에 화가 나셨다. 그래서 나는 슬프다. 아빠는 나를 위해 마술쇼를 하셨는데 나는 화만 냈다. 사실은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데. 내가 의다음에 커서 돈을 많이 벌면 아빠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놀이동산에도 데려가고 오락실에도 데려가서 재밌게 놀아줄 거다. 그러니 아빠 오래오래 사세요. 미달아! 미달아! 미달아!